잡스랑 연애 역시 권과 함께합니다. 네, 굉장히 1부가 만족스러운 것 같아요, 김명성님. 아, 만족스럽습니다. 이제 1부 끝나고 잠깐 이제 담배 피러 가셨잖아요. 아, 예. 딱 저한테 아, 요것도 괜찮은데요, 이군 씨? 빵 없이 잔잔하게 가는 것. 아니 다른 재미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재미없단 얘기네요. 아니요. 재미없으면 말도 안 했죠. 아니 지금 많이 당황하셔서 손가락을 막 움직이기 시작했어. 제가 뭐라고 평가를 하겠습니까? 그냥 좋았다라는 표현을 서로 나눈 거죠. 농담이고 진짜 좋았다고 재밌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더 거팬 네. 아니겠습니까? 뭐 네. 어떻게 상처 본 것 같아. 괜찮습니다. 아니겠습니다. 저한테 상처 준 여자 뭐 한두 명 아니고요. 아 여자로 접근을 하네요. 네. 근데 상처 준 A컵은 처음이지. 네. 받을 일이 없었는데 A컵한테는 네. 상처를 우리 거업 형님이 함께해서 훨씬 더 다채롭고 풍성하고 좋습니다. 재밌는 잡스러운 연애 290회가 되고 있습니다. 네. 제일 저한테 상처 크게 준 여자가 갑자기? 김효성 씨하고 똑같이 생긴 그 여자예요. 네. 창석이 말 맞더라. 김효성 씨. 네. 아, 어떻게 상처를 줬는데? 그냥 여러모로 줬어요. 왜? 사귀긴 했어요? 아, 사귀는 사람들 하는 액팅은 다 했죠. 네. 그것도 여러 번. 상당히 많이. 네. 그러면 스킨십의 진도도 끝까지 가고 그런 그 얘기 한 거잖아요, 지금. 누나 저 엔조이였어요? 라고 했겠네. 아니 뭐 그렇게 막 이렇게 징징대진 않았는데 뭐 거의 징징댔죠. 그랬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자기 갈 길 가시더라고요. 가시는 길 호막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때가 몇 살이었어요, 혹시요? 저 30대 초반이었던 것 같아요. 20대 후반, 30대 초반? 뭐 이 정도. 가슴 아픈. 그 누나는 30대 중반이었겠네요, 그러면. 그 누나는 그 당시에 30대 중반이었죠. 가슴이 아프진 않아요. 가슴이 컸어요. 모든 얘기가 어떻게 또 귀신같이 되게 몸찍은 오창석이에요. 난 이상하게 가슴 얘기가 그렇게 하나도 안 거슬린다. 야. 애초에 가져본 적이 없는 건 나한테 야 이거 거슬린다. 야 많이 거슬린다. 창석아 선 많이 넘었다. 안 거슬린 줄 알았는데 자, 많이 거슬린다. 자, 2부에 내가. 하나 2부에 하나 나 오늘 다 썼습니다. 1부 오프닝하고 1부 끝까지 안 건드렸잖아. 네. 2부 오프닝하고 있기 때문에 2부 끝까지 안 건드립니다. 아니 뭐 우리 다 하나씩 못 가진 거 있습니다. 창석이는 키 그렇죠. 저는 이제 어디 가서 이제 머리 많이, 얘기는 많이 가졌다. 이제 포기했어. 완전히 포기. 나도 포기했으니까 편한 거네. 그렇지. 이끈이는요? 저도 거업 형님 같은 거죠. 스티브 잡스인가요? 약간 전 갤럭시 써요. 스티브 잡놈이네. 저희 고인으로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스티브 악어라고. 아니 보통 잡스랑 비슷한 말을 붙이잖아요. 근데 스티브 악어는 뭐예요? 아니요 무조건 붙이면 돼요. 불도저식으로 밀고 가네요. 검은 폴라티를 입고 있었기 때문에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하고 있었죠? 아 그래서 거업 형님이 머리를 못 가진 거 가진 것처럼 저도 입을 좀 많이 가진 편이죠. 그래서 조금 두툼한 아 그래서 악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뭐 새다 뭐 오리다 이러다가 얘가 악어라 그랬어요. 전 약간 아까부터 펠리칸이 계속 생각이 나는데 참 이 자리가 저장 많이 할 수 있거든요. 아 네. 농담을 비호감으로 하는 자리. 농담이고 펠리컨 네.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아, 네. 아 진짜요? 아 그럼요. 아, 그래서 네. 들어올 때 혹시 아래 턱에 선물을 숨기고 있나 크리스마스 선물을 숨기고 있나 했는데 그냥 다 주둥이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제 제2 외국어 있잖아요. 네. 대학교 때 뭣도 모르고 보통 교양은 점수 잘 따는 거나 내가 그쵸? 관심 있는 걸 듣잖아요. 근데 스페니쉬를 듣게 된 거야. 스페인어? 스페인어. 영어 수업 들으면 영어 이름 져야 되잖아. 근데 이제 스페인 이름을 지라는 거야 나한테. 뭐라고 지었어요? 근데 내가 아는 스페인어가 뭐 있어. 그래서 페리카나라고 지었던 기억이 있어. 페리카나 뿌열 정도 같아요. 펠리컨을 말씀하셔서 네, 갑자기 페리카나. 그 에피소드가 살짝 떠올랐습니다. 페리카나였습니다. 페리카나. 그랬더니 그 교수가 페리카나 아니래. 페리카노래. 아 페리카노. 이게 나는 여자고 노는 남자라서. 발레리나. 발레리노. 그래서 페리카노라고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대로 배웠네요. 네. 구독 안 하냐? 자 저희 2부 오프닝 토크는 네.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럴 줄 알았으면 애초에 시작하지 말걸 그랬다 싶은 게 있냐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는데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잡스 멤버들 그리고 거의 없다 형님께도 한번 같은 질문을 드려볼까 하는데 각자 이런 거는 괜히 시작했다 시작하지 말걸 그랬다 하는 거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아예 술을 애초에 그냥 입에 대지도 말걸 이라는 것처럼. 저는 비흡연자인데 형 담배 피우시죠? 네 담배 피죠. 담배 피는 있어요? 사람들은 저요. 좀 그런 후회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겠다. 저는 담배 피운 거 지금까지 딱히 후회는 안 하고 있어요. 아 그냥 뭐 이제 언젠가는 끊어야 되겠지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뭐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깔끔하게 네, 근데 나는 아까
찰나를 봤어요. 담배를 피고 라떼를 드시면서 아 입에서 똥구렁내 나는 거 아니야? 아, 약간 네. 이런 걱정 같은 그쵸? 게 사실 좀 거슬리는 거잖아요. 거슬리죠. 네, 많이 거슬려서 피해를 줄까 봐. 담배 피러 나가려면 건물 밖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게 너무 짜증이 나요. 춥죠 또 겨울에. 네. 그래서 이제 그 액상 담배로 바꿔가지고 몰래 피워볼까. 근데 아까도 담배 피고 온 시간 치고는 짧았거든. 내가 볼 때 어디 숨어서 지금 같은데 실내에서 벽에 붙어서 폈어요. 나 그래서 닭갈비집에서 불이 났나 싶었어. 하얀 연기가 많이 나와서. 여기 예시가 있어요. 어떤 거요? 공부 이렇게 어중간하게 할 거면 다른 길 찾을 걸. 그래요? 인스타 하면 할수록 자존감이 더 떨어진다. 동물 키웠던 거 지금도 너무 보고 싶다. 장수 씨 죄송한데 그 위에 건 왜 빼요? 자위 현타 온다. 지금 이 댓글 쓰는 내가 한심해라고 했는데 나는 그런 적이 없기 때문에 그치, 뺐어요. 그렇지 현타 온 적이 없었다. 우리 창석이는 샷달라 아닙니까? 샷달라가 뭐죠? 샤워에서 딸치는 남자. 아 샷달이죠. 어, 지난주 방송 모니터링 하셨대. 그렇죠. 샷달러. 난 지난주에 네. 방송 했는데 기억이 안 나. 이런 드러운 얘기를 흘려요. 불순한 정보는 담아두지 않아요. 어. 네. 오늘 많이 날아갈 것 같아. 자, 그 마지막입니다. 자 결혼 밤마다 옛날에 차버린 남자들 꿈꾼다. 오 이거 여자 이야기네. 그런 적 있습니까 이근요? 저는 첫사랑입니다. 그러면 지난주에 나왔었던 필라테스 하시는 분 누구죠? 색파였습니다. 아 지금 아내를 위해서 초강수를 줍니다. 더 열받을 것 같은데. 야. 어, 아니, 키스 파트너였습니다. 관계도 끝까지 하지 않았습니다. 키파. 예. 아. 이렇게 그냥 다 했네요. 다 했어. 뭐 끝났는데요. 이 주제는 넘어가도록 하죠. 더 할 게 없어. 이거보다 나올 게 없어. 예. 색파로 마무리 짓습니다. 아니 뭘 색파. 그 아닙니다 여러분. 자 김명도 그런 거 있나요? 어 나 별로 없어가지고. 누나 그런 생각해요 요즘에? 어떤 거요? 반대로 진작 시작했으면 좋았을 걸 하고 어, 하는 거. 당연히 운동이죠. 저 운동 요즘에 굉장히 빠져있기 때문에 거의 사실상 태능인이다 라고 할 정도로 제가 선생님한테 그렇게 말했어요. 제가 흡사 태능인입니다 그랬더니 굉장히 비웃더라고요. 어. 네. 그런데 그만큼 제가 틈만 나면 계속 몸을 움직이는 스타일로 변했기 때문에 아, 진작 좀 해서 교정도 좀 하고 어. 몸도 좀 더 예쁜 몸매를 만들 걸 이라는 생각은 들어요. 뭐든 일찍 시작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하나 그렇죠. 떠오른 게 있습니다. 뭐야? 정치. 교정. 아, 치아 교정. 했어? 안 했는데. 예쁜데? 치아 교정을 했으면 이게 한쪽이 세게 들어가 있어요. 아이 뭐 그 정도. 근데 치아 교정을 지금도 상담받으면 6개월이라고 하거든요. 6개월 안에 끝낸다고 하는데 대학교 때 어머니가 데려가서 어, 덕천역이죠. 덕천에 있는 덕천치과에서 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당시 금액 280이었습니다. 학교 등록금이었어요. 아, 그렇죠. 너무 비쌌는데 그냥 그때 할 걸. 어차피 부모님 돈인데. 내 돈도 아니고. 지금 이제 내 돈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그렇게 안 비쌀 것 같은데. 존나 현실적이네. 아, 너무 아까운 거야. 그때 슈킹할 수 있었는데. 뭐좀 빨아먹을 수 있을 때 빨아먹어야 네. 된다. 아니, 사실 저 요것만 돌리면 6개월 안이라 끝나서 280보다 저렴하거나 맞아요. 비슷하다고 했는데 그래도 그때 교정은 늘 한 살이라도 어릴 때 하는 게 좋잖아요. 맞아요. 어, 그래서 전체적으로 생각보다 척추까지 다 이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치아 치아가? 네, 치아 상태나 이런 것들이 맞아요. 다 전체적으로 영향을 준다고 왜냐면 하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그렇잖아요. 지금 턱이 삐뚤어진 이유가 교열이 잘 안 맞기 때문에 턱이 한쪽으로만 씹고 이러면서 턱이 어긋나고 턱이 어긋나면 어깨에 미치고 골반에도 미쳐요. 아 그래요? 이게 전체 다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왜 코 삐뚤어져도 턱에 영향을 미치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 바로 잡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그거 좀 일찍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지금도 듭니다. 그래서 내년에 될 것 같아. 그래서 내년에 안에 하는 설치 교정이라고 하죠. 안쪽으로 하는 거 해볼까라는 고민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해봐요. 그게 약간 발음이 안 좋다고 그러던데 그거 하면. 아, 근데 제가 뭐 발음 좋아서 얻을 직업은 아니니까 지금은. 제가 어렸을 때 그렇게 입천장에 하는 교정을 한번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그게 발음이 안 좋은 게 한 일주일이면 괜찮아져요. 일주일이면 아. 바로 또 내 혀나 구강 구조가 적응을 해. 그래서 발음도 바로 돌아온다. 거업형 뭐 하고 이거 진작 했으면 좋았을 걸 뭐 이런 거 있어요? 저희 잡스럽다. 저는 유튜브를 좀 빨리 시작했으면 좋았을 걸. 아. 딴 거 뭐 이거저거 한다고 막 깍대지 말고 네. 그냥 진득히 아. 유튜브를 시작했으면 훨씬 좋지 않았을까? 뭐 이 정도? 어 유튜브는 좀 어. 어, 유튜브 한 거 좀 늦게 했으면 제일 제 성격에 맞는 일인 것 같습니다. 저는 사람들하고 같이 하는 일을 못해요. 그럴 수 있지. 혼자 하는 게 좋고 저랑 좀 잘 어울리는 사람을 방송국 와서 만났어요. 예전에 제가 일했던 회사 이런 데서는 정말 하나같이 어디 이런 인간들이 다 있나 싶은 인간들만 만나다가 방송국에 와서 좀 괜찮은 사람들 몇 명 만났어요. 동거는 여전히 후회 없죠? 어...
됐어요. 뭐 답변 다 됐어요. 형. 야, 그런 걸로 할게요. 이런 무금은 진짜 오랜만이다. 얘기 꺼낼 거면 미리 나한테 카톡을 보내줘. 마음의 준비를 좀 하게 있을게야.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네. 동거는 네. 앞집 동거. 아? 앞뒤로 살아야 동거. 된다 그냥 이렇게? 앞집으로 살거나 아니면 위아래 집으로 살거나 이런 동거가 좋다. 동거가 아니잖아요. 근처에 사는 거. 네, 좋아요. 다만 이제 완전히 생활이 겹쳐지게 되면 생각보다 그러니까 내 생활 방식과 상대방의 생활 방식이 안 맞는 게 너무 많습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가족이랑도 안 맞는데. 어, 맞아요. 근데 이제 이런 거 맞춰가려고 싸우잖아요. 싸우고 막 서로 맘 상하고 이러면 어떤 연인으로서의 관계는 거기서 끝나는 것 같아요. 9to6세요? 형수님이? 그렇죠. 아, 근데 형님도 아침 방송 많이 하시나? 하잖아요, 대한뉴스. 아, 그렇죠. 근데 저는 완전 야행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힘들어요. 예. 네. 그래서 내가 잠들면 여자친구 일어나고. 그치. 여자친구 잠들면 내가 일어나고. 뭐 이렇기 때문에 그것도 그건데. 서로 데이트할 시간도 없겠다, 별로. 그냥 얼굴, 집에서 얼굴 보니까 딱히 데이트도 안 하게 돼. 오히려 더 안 해. 어. 같이 살면. 봐봐, 지금 크리스마스인데 각자 따로 놀고 있잖아요. 뭐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이근 형 결혼을 좀 더 일찍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하신 적 있어요? 근데 너는 왜 내 답을 알면서 질문을 하냐? 아니 난 모르죠. 나는 결혼 안 해봤어. 진짜 모르냐? 모르죠 나는. 네 표정이 모르는 표정이 아닌데 이놈아. 야 잡스 2회밖에 안 들은 나도 알겠다 새끼야. 야 달달하냐? 어? 질문하면서 막 한방 네. 웃음을 띠면서 막 네. 말을 하네. 저는 아직까지 결혼과 동거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주 행복합니다. 저는 창성이 나이 때 미혼 남자 가장 조심해야 되는 말이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뭐야? 뭐야? 늦은 김에 자고 가. 왜? 말을 제일 조심해야 됩니다. 한번 재워서 보내면 질락날락한다. 그게 딱 이제 그게 됩니다. 그 기준치가 돼요. 아, 늦으면 자고 가지 뭐. 이게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다 보면 살림 합치는 겁니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근데 진짜 각자의 공간이 있다라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긴 해요. 너도 굉장히 중요한 거. 난 나중에 결혼을 하게 돼도 각방은 분명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무조건 있어요. 각방과 각자의 네. 정말 그 혼자 독립된 공간은 꼭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저같이 혼자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은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멍 때리는 시간 있잖아요. 멍하니 앉아가지고 이런저런 생각하는 시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컨텐츠의 자양분입니다. 맞아, 맞아. 예. 제가 이제 토크 컨텐츠도 나오는 게 좋기는 한데 이렇게 말로 다 풀어버리면 이제 집에 와서 걸작선 만들려고 하면 짜낼 게 없어요. 창작의 총량을 다 쓴 느낌이구나. 그렇죠. 가령 뭐 오늘 잡스러운 연애도 와서 뭔가 이제 되게 부담스럽잖아요. M장 자리를 땜빵을 쳐야 된다. 근데 이제 이렇게 해서 머리를 막 필사적으로 굴리고 나서 집에 가면 뻗어버리는 거죠. 왜 열심히 하고 있었네. 아까 전에 막 대충 하고 간다 그러더니 다 컨셉이죠. 숨기고 있었어. 네, 열심히 하는 게 컨셉입니다. 네. 여전히 대충 하고 있습니다. 에이 또 강한 모습. 에이. 자 그러면은 네. 저희 또 다음 코너 네. 열심히 만들어 주셔야 되는 진짜 코너입니다. 열심히 해야 돼요. 뭐죠 이게? 이게 이끈 탑텐이란 코너를 해볼 건데 네. 여기서 이제 거엄님의 아이디어가 네. 탑텐 가운데 몇 위까지 오를 수 있을지 아하. 뭐 이런 것들도 한번 지켜보는 네.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마치구름에서 신제품이 출시됐습니다. 마치구름 진정해 밤은 마유와 씨어버터 7가지 식물성 오일을 넣었고요. 갑자기 난 트러블에도 바르실 수 있도록 병풀과 알로에 편백 티트리 오일을 넣었습니다. 입술에 바르시는 립밤, 트러블이 나거나 보습에 필요한 부분에 바를 수 있는 멀티밤으로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기 그리고 엄마 아빠를 위한 온가족용 보습크림 네이버에 마치구름을 검색해주세요. 마치구름 네. 립밤 약간 손가락 동그라미 만들면 되는 요정도 크기 입니다. 아 너무 예뻐요. 그래서 그 온몸에 다 바르실 수가 있고 특히 입술 여성분들 바세린 같은 거 동그랗게 네. 들고 다니시는 분들 많을 텐데 그렇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입술에도 바르셔도 되고 네. 뭐 복사뼈라든지 약간 좀 튼다 이런 부분들. 아기 키우는 집들 있잖아요. 거기에 선물하면 정말 다 굉장히 좋은 게 아기도 쓰고 엄마 아빠도 쓰고 그러다 보니까 아주 두루두루 후두루 맛두루 다 쓸 수 있는 네. 제품입니다. 이 마치구름 크림 하나면 올 겨울 그냥 날 수 있어요. 네. 네 멀티밤도 활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지만 소백지향 홍삼과 함께 모두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추운 겨울 나와 내 가족을 위한 필수품 소백지향 홍삼 내년에도 변함없이 정직하고 좋은 홍삼으로 고객님들 기다리겠습니다. 연말 연시 선물로도 참 좋은 소백지향 홍삼 사랑하는 분들에게 건강을 선물해 보세요. 포털 사이트에서 소백지향 홍삼 검색 부탁드립니다. 선물하기도 참 좋은 것 같아요. 제가 거의 모든 분들이 잘 맞기 때문에 부담 없이 또 괜찮은 가성비 있는 가격이잖아요. 소백지향 홍삼 같은 경우에는 거품을 쏙 뺐기 때문에 선물용으로도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부담이 적다. 홍삼은 누구나 네, 좋아하는 선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선물용으로도 추천드리겠습니다. 앞에서 한 얘기 재탕했네요. 광고가 그런 거 아니겠어요? 소백지향 홍삼이었습니다.
의사가 만든 더메디 닥터 락토 디톡 파우더 워시 제품 소개해드립니다. 락토 디톡 파우더 워시는 파우더 타입의 효소 세안제입니다. 가장 큰 장점은 한 번 사용만으로도 블랙헤드 98% 제거, 모공 속 노폐물 세정 및 각질, 피지 관리에 효과가 탁월하다는 내용으로 임상시험센터에서 인증을 받은 제품입니다. 스마트 스토어에 들어오셔서 잡스러운 연애 기념 최대 48% 특별 할인도 받으시고요. 3+2 옵션 구매 시 3만원 상당의 바디워시 제품도 증정하고 있으니까요. 특별한 혜택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거 내돈내산 이번 주에 또 구매를 했습니다. 아, 또 샀어요? 네, 샀어요. 그럼 거의 메인으로 쓰고 있다는 건데? 메인으로 쓰죠. 클렌저를 정말 신경 쓰는 편이고, 그래서 다 씻고 난 다음에 톤으로 항상 닦거든요. 그 전에는 항상 아무리 깨끗하게 해도 솜으로 하면 묻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쵸? 근데 이거는 더메디 닥터는 닦으면 아무것도 묻어나지 않아요. 깔끔하게 지워지는데? 깔끔하게 지워진다. 근데 피부가 막 뽀득뽀득 건조하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촉촉 한 상태에서 닦아도 아주 그냥 깨끗하다. 락토 디톡 파우더 워시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자, 오늘 주제 뭡니까? 뭡니까? 오늘 주제 바로 넘어갑니까? 네! 네. 내가 썸이라고 느끼는 순간은? 야. 야하. 이성관계이기 전에 사람 대 사람, 직장 동료, 아니면 친구, 오빠 동생, 누나 동생 사이에서 갑자기 이성적으로 느껴지는, 혹은 이 사람이랑 썸이다라고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썸이라고 느껴지는 순간 탑10을 한번. 욕했어요? 언제 봤는지 모르겠어요. 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되게 뜬금없는데 점심 뭐 먹었어요라고 편하게 물어볼 수 있는 사이. 아, 이야. 아침에 야. 일어났냐, 저녁에 약속이냐, 저녁 뭐 먹냐가 아니라 아주 일상의 가운데 있는 시간이거든요. 점심은. 핵심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아침 뭐 먹었어요, 잘 잤어요, 오늘 하루 괜찮았어요는 의뢰할 수도 있지. 물론 썸의 영역이지만 의뢰할 수도 있지만 점심 뭐 먹었어요는 그 앞에도 그 뒤에도 대화가 이어진다라는 가정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 굉장히 핵심적인 얘기였던 것 같습니다. 27위 드리겠습니다. 아, 이게 그러니까 자기 만들어 쓴 거죠. 순위 권력이 얘한테 있는 거군요. 맞아요. 이끈이의 코너고 이끈 탑10이니까. 아. 그래서 코너를 조져도 이끈이의 잘못이에요. 그렇구나. 네. 존나 재미없는 거 해야 되겠다. 농담이고 존나 재미없는 거 해야 되겠다. 정, 입으로 해봤어요 라고 물어봤는데 2위 올라갑니다. 아, 그건 강력한 썸이죠. 그게 썸이지. 그게 썸이지. 확실하잖아. 자, 2위와 27위. 제가 넣어놨습니다. 자, 순위를 바꾸겠습니다. 자, 점심 뭐 먹었어요? 저 5위 가겠습니다. 아, 예. 5위까지 갑니까? 5위 가고요. 네. 2부로 해봤어요는 일단 논외로 69위로 갑니다. 아, 순위 좋네요. 네, 69위로 네, 갑니다. 감사합니다. 69 아주 좋네요. 저는 이거요. 같이 산책할래요. 오? 산책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반려견한테 하는 얘기 아닙니까? 이야, 정확하다. 최근에 망고가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 망고야 산책할래요? 목줄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목줄과 쇠사슬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형도 목줄이 잘 어울릴 것 같긴 해요. 아, 잘 어울립니다. 네. 산책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상대방을 만나는 거 외에 목적이 없어요. 맞아요. 같이 영화 보러 갈래요? 그럼 그냥 영화 보러 가는 거잖아요. 같이 밥 먹을래요? 밥 먹으러 가는 거잖아요. 산책하려면 나랑 같이 걸을래요? 잖아요. 그러니까 메인 컨텐츠가 나란 말이지. 그러니까 이거는 썸이 아니면 불가능하다. 저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신입생의 돌풍입니다. 이야. 37위. 와, 진짜 와닿는다. 그러면 와닿네. 점심 뭐 먹었어요보다 높은 순이다? 그치, 산책은 더 높을 것 같아. 썸에 더 확실한 신호, 네, 확실할 것 오케이가 된다면. 그러면 4위로 일단 올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요. 이게 약간 성취감이 전혀 없네요. 순위가 높다 그래서 뭐 기분이 좋아지거나 이러질 않아요. 아, 시청자, 청취자분들이 인정해 주십니다. 아, 댓글로 많이 공감됩니다. 네, 역시 높진 않네요. 누나는 뭐라고 그냥 썸? 여러분이 말씀하신 거는 너무 확실한 증거 같아요. 그렇지. 사실 요런 포인트가 더 재밌는 거거든. 야, 그렇게 미리 말하면 내가 어떻게 해. 아니야, 괜찮아. 아, 편안하게. 저는 그냥 밤 12시 넘어서 3개 이상의 카톡이 주고받을 때. 아. 밤 12시 넘어서. 네, 밤 12시를 넘어야 돼. 근데 사실 나도 그래. 4위 5위에 나온 건 진짜 확실히 사귀자라는 얘기가 나오기 전에 행동들이고. 그치, 그치, 그치. 12시가 사실 직장 동료랑 밤 12시 넘어서 사적인 카톡을 할 일이 없잖아. 그쵸, 그쵸, 그쵸. 근데 12시 넘어서 카톡을 하기 시작하면 아, 제대로 썸이구나 그치. 라고 느낌이 올 것 같거든. 그것도 일적인 얘기도 아니고. 일적인 얘기가 아니라 사적인 얘기를 밤 12시 넘어서 주고받는 게 3회 이상일 때. 그리고 난 이때 제일 난 짜릿한 것 같아. 뭐요?
아, 이 사람이랑 나랑 이성의 영역으로 들어왔구나. 뭐지? 아. 어, 난 이러면서 되게 어. 그런 어, 몽글몽글함을 많이 느끼거든. 어, 사적인 그치? 영역에 속하는 대화는 뭐예요? 뭐 이불하는 거 좋아요 이런 거. 나도 더 센 거 치고 싶은데 이게 안 된다. 나도 이렇게 할 때 나도 바로 치고 싶었거든. 12시 이후에 3개 이상 카톡은 굉장히 중요한데 그때는 어떤 대화를 해도 이어지는 것 같아요. 어, 뭐 오늘 뭐 했냐도 물어볼 수 있고 영화 얘기도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드라마 오늘 뭐 했냐는 있고. 얘기를 밤 12시 넘어가지고 굳이 서로 어, 아무 사이도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약간 헷갈린다는 거지. 그냥 확실한 썸이다 아니다라고 구분짓기보다 정말 아. 이게 딱 헷갈린다. 좋아요 좋아. 웬만하면 이런 쪽으로 한번 가주실래요? 이런 느낌으로? 디테일한 느낌으로? 네 이런 디테일한 어. 느낌으로 아, 한번 가주실래요? 이라는 느낌, 썸이라는 순간, 네. 제철 음식을 먹으러 가자고 할 때, 대하 같은 거, 어 대하 같은 거, 아 좀 더 디테일하게 대하 같은 거 몇 개만 지금 예시 어. 넣어줘봐요. 대하철에 대하 먹으러 갈 때, 대하 나왔으니까, 대하 나왔으니까 딴 거 한번 조금 더. 쭈꾸미철에 쭈꾸미, 쭈꾸미 쭈꾸미 몇 월이야, 몇 월이야, 몇 월인지 말 얘기해 줘봐. 6월에 6월 아니야, 6월 아니야, 6월 아니야, 쭈꾸미. 쭈꾸미 언제입니까? 나도 몰라. 얘가 지금 쫄리는게 느껴지는 게 이끄니가 막 하니까 눈이 거부하는 거야. 계속 막. 몰아붙입니다. 아. MZ 없기 때문에 몰아붙입니다. 3월이네요. 아, 3월, 3월. 쭈꾸미 철인데 쭈꾸미 먹으러 갈까? 어, 어, 요거 점심 뭐 먹었어요랑 좀 사실 비슷한 결이거든요. 제철 음식. 네, 음식 쪽에 묶이니까 요것도 그냥 5위 안으로 같이 넣어드릴게요. 아, 네. 어, 제철 음식 같이 먹으러 갈게. 가요 이렇게. 썸. 나 그냥 친구 만나라고 하는데 같이 만날래? 근데 이거는 썸을 더 넘어서는 거 아닐까? 보통 여자분들이 이렇게 얘기할 때는 와서 음식값 내라는 얘기거든요. 아니야. 아니. 가오고만 살았어. 왜 그래요? 감성적으로 좀 바라봐줘요. 아, 알겠습니다. 아, ATM도 쓰겠다는 의지. 아, 아, 여러분 감성적으로 가줘요. 친구한테 소개시켜주는 거 갑자기? 근데 아, 나는 이거는 좀 사귀기 직전의 느낌? 아. 이건 사귄 다음 아니에요? 어, 사귄 이후? 어. 이럴 때일 거? 것 같아. 어. 헷갈리는 거 헷갈리는 거. 저는 이거 같아요. 뭐요? 내가 산 물건에 대해서 얘기하기 시작했을 때. 어. 내가 산 물건? 세상 쓸데없는 거 있잖아요. 제가 이번에 TMI. 어, 아이패드 신형을 샀거든요. 허! 저도 갖고 싶은데. 나중에 구경시켜 주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가 가면 구다리가 이어지는구나. 그렇죠. 이건 썸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별 하잘데기 없는 거 있잖아요. 이런 어, 걸로 대화가 어. 이어지기 시작하면 그건 썸이라고 생각하고 또 하나 있습니다. 저는 그냥 다반지를 많이 대는 걸로 할게요. 네. 서로의 커피 취향을 알았을 때. 서로의 커피 취향을 안다. 아, 저는 산미 싫어요. 뭐 이런 거. 네, 그렇죠. 전 산미 싫고요. 아침에는 주로 아메리카노 마시고 저녁쯤 되면 라떼 한잔 마셔요. 이렇게. 서로의 취향을 공유하는 것. 그렇죠. 커피 취향. 커피 취향. 아, 서로의 취향을 공유하는 것이라고 하니까 조금 더 와닿는다. 와닿네요. 그럼 제 겁니까? 묘성 씨 겁니까? 김묘성 거죠? 난 이 PD가 너무 좋아요. 여자들은 항상 나한테서 뺏어가고 싶네요. 서로의 취향을 공유한다. 저는 요거 6위 올리겠습니다. 6위. 6위. 사실 진짜 썸에 가까운 말은 이거거든요. 뭔데요? 얘기해도 되죠? 네. 아, 그럼요. 네. 아, 저 진짜 C컵 맞아요? 라고 말하는 습관이 아직도 김효성 씨한테 아니, 벗어나지 아니, 못하고 있네. 숙 씨. 아, 아, 우리, 숙 씨. 어, 숙이 누나. 숙이 누나가 저한테 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죠. 나는 평생 뽕브라를 차본 적이 없다. 재수없어. 저는 그 순간 그 누나의 늪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냥 던져버렸죠. 그냥 매력을 느낀 순간이네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 성적인 매력을 내가 꺼내서 얘기할 때. 그럼 이게 또 맞는 것 같다. 그 성적인 어필. 어, 성적인 드립을 할 수 있다는 건 굉장히 가까워졌다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 창석이한테 가가지고 어. 나 골반 예쁜데. 아. 와, 뭐 확실한 사이즈. 어. 그러면 이제 썸이라고 딱 느낌이 올 것 같아요. 어, 그렇죠. 약간 이런 거지. 아, 이 여자는 나한테 마음을 많이 열었구나라고 생각될 어. 수 있지. 왜냐면 그런 농담을 잘 안 하잖아요. 그렇죠. 나도 여성한테 그런 농담을 할 때. 조금 많이 가까워졌다고 얘기하죠. 키만 작아요. 이런 아~ 장난을 칠 수 있다는 거. 그렇죠. 그냥 상대방은 키키키하거나 웃기시나 이런 식으로 장난을 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가까워졌다는 거잖아요. 그치, 그치. 이상형에 가까운 매력을 어필할 때라고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지? 성적인 매력을 어필할 때. 성적 매력을 어필할 때. 은근슬쩍 어필. 성적 농담을 할 때. 매력 어필이 낫지 않겠어? 성적 매력 어필도 괜찮습니다. 농담까지는 어. 모든 사람들이 다 너처럼 입이 더러운 건 아니니까. 잠깐만. 근데 이 얘기도 어. 내가 꺼냈거든요. 이거는 창석이 겁니다. 성적인 거니까. 네. 아. 그냥 슬쩍 던져. 나 골반 예뻐요. 뭐 이렇게. 아. 이미 봤어. 오. 그러면 늦은 시간에도 연락할 때가 난 되게 높은 순위 같아. 이거보다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 이제 와서 왜 남의 의견 청취하는 아 이게 순위 정할 또. 때는 이렇게 또 취합을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네. 그러면 늦은 시간에도 연락할 때가 2위로 가고요. 네. 3위가 성적 어필을 할 때로 아, 가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빈도수로 봤을 때는 네. 또 있습니다. 네. 뭐야? 아 많이 낸다. 겁. 네, 답안지 많이 내는 걸로 한다니까요. 좋아요. 크크크크크크가 한 줄이 넘어갈 때. 야! 저 이거 1위. 야, 1위야. 이거는 리액션이거든. 리액션으로 크크크크가 많을 때 김여성 1위 올라갑니다.
이런 깨터쎄다. 네, 이런 깨터쎄 거지. 아, 왜 이끈 씨랑 친한 분이 여기 방송 나왔다가 네. 저녁도 안 먹고 그냥 갔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웃음 열사입니다. 저 김익근이 해냅니다. 원래 진정한 열사가 완성되는 순간은 네. 사망할 때입니다. 네. 사망을 해야 열사죠. 사망을 해야 열사죠. 그렇죠, 그렇죠. 사회적으로는 사망 상태입니다, 여러분. 네. 존나 알고 별거 아니네. 좋습니다. 1위 키키키키. 네. 가 한 줄을 넘어갈 때. 아, 리액션으로 크가 많을 때. 네. 1위 갑니다. 네. 아, 김효성 대단합니다. 어우, 거미 또 내주세요. 아, 짜증나네. 전혀 보람이 느껴지질 않아. 자, 이제 7, 8, 9, 10위가 남았습니다. 오, 그러니까 약간 사람들이 느끼곤 있지만, 입 밖으로 꺼내지는 못할 만한 약간 그런 마이너한 감성이 있는 걸 던져주시면 딱 요 순위에 들어가지 않을까. 아,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연락 안 돼요. 아, 예. 이야 대박. 왜? 너 대박인 것 같아. 어떤 게? 어, 되게 중요한 포인트죠. 내가 너 이때부터 이때까지 너한테 답변 못하는 거는 내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야 라고 미리 고지를 해주는 거지. 아, 이것도 김효성이 한 걸로 갑니까? 아니, 형님이 한 걸로 가겠습니다. 어. 낮은 순위 가겠군요. 1420 개새끼야. 근데 진짜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뭐라고 정리하면 될까요? 연락이 안 되는 시간을 미리 고지해줄 때. 이거 몇 위 정도 들어간다고 보세요? 많이 하죠. 저는 이제 그런 얘기 들은 적 있어요. 7시에 남편이 들어와요 뭐 이런. 그거는 참 좋네요. 네, 우리 청소이가 아주 좋아할 말이네요. 모든 건 가상입니다. 네. 영화에서 본 거예요. 너무 좋아요. 네. 연락이 안 되는 시간을 공유해줄 때 10위 일단 올려주세요. 너무 좋아. 나 이거 완전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뭐 순위가 낮아도 주말 선약을 미리 알려줄 때. 같은 거지. 비슷한 거지. 그러니까 왜냐면 주말에 썸 단계면 둘이 만나서 뭘 할까를 생각할 수 있는데 이번 주는 정말 어떤 특별한 일이 있어서 못 만난다. 비슷한 맥락이긴 하네요. 주말에 어떤 선약이 있다는 걸 미리 알려주는 거지. 그러니까 근데 디테일로 가는 거니까 거미님의 의견 그 뭐야 연락이 안 될 때를 미리 알려주는 거. 지금 거미 말한 게 거의 다 올라가 아야? 있어요. 이런 건 어때요? 호칭이 바뀔 때. 어떻게? 예를 들어 직장 동료였는데 오빠로 바뀐다거나 누구야로 바뀐다거나 개인톡으로 연락을 하면서 개인톡으로 했더니 평소에는 뭐 대리님 이러다가 갑자기 딱 톡에서는 아 그래서 오빠 아 오빠로 불리면 안 되는데 막 이런 그런 느낌. 아 존나 끌리네. 그게 존나 끌린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라고 하면서 다 얘기하는 거 있죠. 존나 매력 있어. 계속 한 2년째 3년째 뭐 창석 씨, 뭐 묘성아, 아 묘성 씨 부르다가 이제 약간 썸 타나 비슷한 느낌의 카톡에서 오빠 밥 먹었어요? 이렇게 오면 썸 같은 느낌이 들죠. 그런 느낌 들죠. 9위 가겠습니다. 9위. 저 또 하나 내도 됩니까? 좋아. 이런 얘기 할 때 있잖아요. 자기 만날 때 주의 사항을 알려줄 때. 나 만날 땐 담배 피지 마. 나 만날 땐 면도하고 와. 나 만날 땐 손톱 깎고 와. 뭐 이런 거. 손톱은 중요하죠. 네. 이런 규칙을 알려줄 때. 아, 규칙을 알려줄 때. 그러니까 마치 나를 만나야 하면 이런 지킬 건 지켜야 된다라는 걸 미리 고지해 주는 거.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너랑 나랑 같이 할 행위에 있어서 방해가 된다는 걸 넌지시 알려줄 때. 나의 매뉴얼을 알려주는 거죠. 그렇죠. 수염 깎고 와 이 말인즉슨 왜 나 좀 귀찮아서 하루에 뭐 한 2, 3일에 한 번씩 면도하는데 오늘은 깎았으면 좋겠어. 막 이런 거. 따갑다는 거죠. 키스할 때 따갑잖아. 이렇게. 좋은 의견이긴 하지만 제가 볼 때 분위기가 10위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 이건 저의 독단이 아닙니다. 이 전체적인 분위기를 제가 보고 판단하는 거거든요. 11위. 요거? 어디 리베이트 밀어넣어 지금. 안 된다고. 수위 계약해줘. 안 돼 인마. 안 되는 거 안 돼. 긍정과 상식이네. 그럼. 아 더럽게 가. 저는 그렇게. 이거 어때요? 축구나 드라마나 오디션 프로 같은 거 그 시대 핫한 프로그램 있죠. 그걸 보면서 실시간으로 톡할 때. 아 이거는 거의 연인 단계 아닙니까? 나 근데 단톡방에서 맨날 하는데. 그거 이제 단톡방이니까 개인톡으로 할 때. 오케이 그러면 약간 이건 접습니다. 깔끔하잖아요. 저는 제가 한다고 어디 밀어넣지 않아요 창석 씨. 아 이 창석이가 지저분하게 가야 되는데. 그러면 밀어 넣을 때 할게요. 야 이런 거 어때요? 남자들 혈류가 갑자기 쏠릴 때. 야 그렇게 막. 그러면은 갑자기 이 사람만 생각해도 신체 반응 변화가 있을 때. 근데 그 반응은 딱히 모르는 여자일 때라고 안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는 전 인류의 여성과 썸을 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 보는 여성들 앞에서 대부분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안 되겠네요. 아, 또 뭐가 있을까? 이런 거 사진을 찍어 보낼 때. 어디? 어디라니?
야 예능으로 가냐 지금 수리로 가냐? 야 착한 이끈이다 불이끈이 지금. 아 싸워, 어디로 가냐? 싸워 싸워. 예를 들어 네. 점심 메뉴가 나왔어. 거기서 사진을 찍어서 저 이거 먹어요 하면서 이제 사진을 보내거나. 이거 먹어요. 야 착한 이끈아. 착한 이끈아. 나쁜 이끈이 이거 먹어요는 참 거시기하네. 맛있어 이거, 보이네요. 이거 먹어요. 아 썸 탈 때 그런 거 안 합니까? 아 저 이거 완전히 와닿는 게 예전에 그 어떤 여자친구 사귀기 직전에 제가 그 친구한테 스타벅스 쿠폰 같은 걸 보내줬어요. 무슨 망고 이런 게 계절 아이템으로 나온 거예요. 그걸 보내줬는데 그 친구가 잘 먹을게요 하면서 자기가 입에 빨대를 물고 있는 걸 자기 먹은 자기 얼굴을 보내줬었어. 얘기했어. 그때 확 아 이 사람이 나랑 훨씬 가까워졌구나 하는 게 느껴져. 아 이게 내가 준 선물이 고맙다는 의미를 넘어서 내가 어떤 얼굴 상태인지를 보여준다는 거잖아요. 자기 얼굴을 보여준다는 거는 보통 관계면 못해요. 그럼 셀카를 서로 보낼 때? 셀카. 썸 탈 때 셀카 보내나요, 여러분? 죄송한데 제가 지금 여자친구랑 썸 탈 때는요. 네. 핸드폰에 카메라가 잘 안 달려 있을 때. 아기 그때는 이제 집에 전화해서 겁 있나요? 교환수. 비둘기한테 쪽지문 보내고 이쪽으로 연결해 주세요. 이렇게 서로의 셀카를 보낼 때. 네. 정답. 11호 가겠습니다. 11호 가고요. 연락이 안 되는 시간을 공유해 줄 때를 좀 올릴게요. 올려요. 올려요. 요거는 이제 8위. 그리고 7위로 서로의 호칭이 바뀔 때로 하고요. 11위를 서로의 셀카를 보낼 때로 하겠습니다. 네. 나 또 하나 더 갑니다. 네. 갑자기 반말을 할 때. 갑자기 반말할 때. 안 좋은 대로 바뀔 때. 나만 그래? 요거는 호칭이 바뀔 때랑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한 느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패스. 네. 아 좋은 시도였습니다. 하지만 네. 좋은 시도였습니다. 아 근데 이거 와닿긴 와닿는데 호칭과 이제 그 존칭은 다른 거니까. 네. 근데 호칭 존칭은 같이 묶어서 가면은 어쩔 수 없네요. 패스. 서로의 외모를 칭찬하기 시작했을 때. 아, 그럴 수 있겠다. 아, 뭐 묘성 씨는 눈이 진짜 커요. 이런 얘기는 섣불리 꺼냈다가는 바로 이 새끼 왜 이래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상대방이 이 얘기를 받아주겠구나. 이걸 칭찬으로 받아주겠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이 말이 나오는 거거든요. 외모에 대한 칭찬. 너 이거 이해된대? 저도 뭐 이해됩니다. 외모에 대한 칭찬이나 또는 외모의 변화에 대해서 질문을 할 때 저 단발함이 예쁠까요? 이건 어때요? 서로의 SNS에 좋아요 댓글 꾸준히 달 때. 아 그렇지. 나 근데 저는 그걸 뭐 골반 큰 사람들한테 늘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썸이 그러니까, 아니라도. 그러니까 네. 너 같은 친구들 말고 일반적인 네. 사람들 기준에서 얘기하는 아니, 저도 거예요. 저도 트와이스 모모 씨한테 계속 보내고 있거든요. 뭘 보냈는데? 네? 뭘 아니, 좋아요 계속. 아 좋아요. 네. 아이고 좋아요야 뭐. 또 셀럽이고. 그럼 외모 칭찬이 더 낫습니까? 외모 칭찬이 좀 더 세밀화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아요 댓글은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한테도 할 수 있고. 맞아요. 그냥 아는 사이에서. 아는 사이에서. 아는 사이로 봐야죠. 아는 사이에서 그냥 지내고 있는 사이인데. 이 사람이 일 비즈니스 말고. 그렇지. 그냥 어느 지인이야. 순간 좋아요 댓글을 댓글 꾸준히 올려. 매번. 그러면 썸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지. 댓글이 좀 더 센 것 같아요. 댓글이 세죠. 똑같은 댓글을 반복해서 다는 것도 있어. 여기 계신 분들 인스타들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올리시는 대부분의 게시물을 제가 확인을 했다면 전 대부분 좋아요 누릅니다. 네. 그죠 우리끼리는. 근데 댓글은 정말 쉽지 않거든요. 댓글은 한 단계 나아가는 것 같아. 꾸준히 댓글을 달 때. SNS에 꾸준히 댓글을 달 때. 9위로 가겠습니다. 자 지금 정리를 그러면 일단 한번 해주세요. 1위부터 10위까지 다 나온 건가요? 다 나왔습니다. 소개합니다. 소개합니다. 자 이번 주 김익근의 입금 탑10은요 썸이라고 느끼는 순간은입니다. 10위 서로의 셀카를 보낼 때, 9위 SNS에 꾸준히 댓글을 달 때, 8위 연락이 안 되는 시간을 공유해줄 때, 서로의 스케줄을 공유할 때, 7위 서로의 호칭 혹은 반존대로 바뀔 때, 6위 서로의 취향을 공유할 때, 5위 점심 뭐 먹었어요 라고 안부 연락 보낼 때 4위 산책할래요 라고 이야기할 때 네. 3위 성적 매력을 어필할 때 2위 늦은 시간에도 연락할 때 1위 리액션으로 크가 많을 때 최고다 되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이번 주 이끈 탑10 마무리 하겠습니다. 네. 영준화 사과는 내년에도 늘 같은 마음으로 좋은 제품 준비하겠습니다. 영준화 사과에는 사과와 사과즙은 물론이고요 다양한 우리 농산물 판매하고 있습니다. 제철 과일은 귤, 올해 재배한 햅쌀, 겨울철 간식으로 너무 좋은 고구마까지 풍성한 농산물이 있는 곳 영준화 사과 포털 사이트에서 영준화 사과 검색 부탁드릴게요. 정말 그 다른 설탕이나 섞지 않고 맞아요. 사과에서만 짜는 즙 너무 맛있지 않습니까? 별말 아닌데 저 톤 때문에 톤으로 또 그러게요. 농밀하게 가네요. 예, 예. 연말에 좋은 게 네.
그 송년회 같은 거 하면 술 많이 먹잖아요. 네. 이제 그 숙취해소용으로 저는 기가 막힌 것 같아요. 정신이 바짝 드는. 술 마시고 새벽 되면 약간 입이 텁텁하고. 맞아. 그때 냉장고 문 딱 열고 요거 먹으면은 딱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얼마 전에 그랬어요. 뭐 간식용으로도 숙취해소용으로도 아니면 아침 상쾌하게 시작하는 용으로도 그쵸. 적극 추천드립니다. 영주 은하수 사과였습니다. 네. 네. 버텍스 넘버원 광고입니다. 피부에 좋은 햄프시드 오일을 기초로 한 핸드밤, 샤워젤은 물론 부드러운 발림성과 강력한 보습의 바디크림, 두피에 즉각적인 진정 효과를 주는 샴푸, 남성의 은밀한 곳에 사용하는 M존 케어 제품이 있습니다. 버텍스 넘버원에서 M장기획 광고 보시고 구매해주신 고객분들께 상품을 증정하고 있습니다. 구매하실 때 M장기획을 꼭 메모에 남겨주세요. 검색창에 버텍스 넘버원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오, 여기에 립밤 들고 있군요. 저희가 이제 촬영하기 전에 입이 요즘 건조합니다. 왜냐면 뭐 히터를 틀거나 난방을 하면 맞아요. 굉장히 수분감이 날아가는 느낌이 있어서 바로 여기 사무실에 있는 거 하나 달라고 해서 발랐더니 촉촉합니다. 최고입니다. 저 이거는 정말 오창석 씨가 계속 쓰고 있으니까. 네, 계속 쓰고 있고 요저 처음부터 끝까지 두 개를 다 썼고 지금 세 개째입니다. 저는 핸드크림. 핸드크림 너무 좋아요. 핸드크림이 진짜 손이 웬만하면 보습력이 좋다 싶으면 끈적이 있는데 이건 전혀 끈적임이 없습니다. 버텍스 넘버원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술 마시고 함께하면 좋은 친구 술겜. 끊을 수 없는 술 숙취라도 없애고 싶다면 술자리에서 선택이 아닌 필수품 화학원료 0% 천연제로 100%로 만들어서 내가 먹어도 좋고 선물하기에도 안성맞춤인 술겜은 검색창에 영한네이처 혹은 EJ몰에서 검색하거나 주문전화 031-323-2559에서 주문이 가능합니다. 잡쇠 오랜만에 왔어요? 잡쇠 오랜만에 오셨고 술겜은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나 보다. 네. 아주 광고 멘트가 제일 짧습니다. 굉장히 짧네. 술겜 그 자체로 이미 뭐 끝난 거지 사실. 저도 술 마실 때 거의 술겜 의존중이거든요. 그렇죠. 왜냐면 술자리 가기 전에 하나 먹고 그다음에 한 술자리 중에 두 포 먹고요. 끝나고 진짜? 한 포 먹어요. 저 한 네 포 먹어요. 진짜로. 술을 진짜 많이 먹으신다 보다. 왜냐면 제가 숙취에 약한 스타일이에요. 다음 날 머리 아프고 속 안 좋고 막 일 못 하고 이게 너무 심한 스타일이라서 이거를 막 중간중간 먹으면 진짜 덜해요. 그건 제 몸으로 느꼈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너무 좋습니다. 숙취해소의 그 잡채 바로 술겜입니다, 여러분. 술겜 없으면 어쩔 TV? 아, 그만해. 술겜. 네, 술은 적당히 드시고 네. 술겜 드시고 술 깨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네. 구독 안 하냐? 원래 이제 장원이 형의 코너인데 거음님이 단순히 게스트로만 오신 게 아니라 코너를 또 준비를 해주셨어요. 너무 좋습니다. 이건 사실 작가가 최고. 하라 그래가지고 시바시바하면서 한 건데요. 일단 뭐 한 해를 정리할 때 사실 영화만 한 게 없습니다. 크리스마스에 혼자 처박혀서 보기도 좋고 새해 넘어갈 때 영화 보면서 그냥 내 휴일을 그렇게 뭔가를 그래도 하기는 했다. 하지만 영화라는 건 내가 참여해서 뭘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구경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올해 연말에 보시면 좋을 만한 영화들 몇 개 골라서 가져왔습니다. 아 너무 좋습니다. 어떤 겁니까? 첫 번째 영화는 폭스캐처입니다. 폭스캐처. 여우 사냥하는 영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네. 하지만 레슬링 영화입니다. 레슬링 영화는 그게 유명하지 않나? 무한도전에 무한도전에 나오네. 잭블랙. 잭블랙이 하초리 브레 그거 멕시코 그 수녀 그거 하는 거. 새끼야. 어른들 얘기하는데 새끼야. 영화 얘기잖아. 영화 얘기 방전해야 되거든요. 새끼가 이거 센스롭게 딴 얘기 네, 나초 리브레입니다. 나초 리브레, 나초 리브레. 유명하죠 형님. 유명한 영화죠. 그러니까 이 신부님이 이제 아이들 이제 그 보육원에 있는 아이들을 건설 돈이 부족해가지고 프로레슬러로 나선다는 내용의 굉장히 따뜻한 영화인데요. 제가 꼬는 영화는 따뜻한 영화는 아니에요. 근데 레슬링 영화 그것도 있잖아. 뭐야? 송강호 씨 나오는 영화 뭐 있잖아. 반칙왕. 맞다, 프로레슬링. 어쩌라는 거죠? 그것도 설명해줘요. 내가요? 위키백과 아니에요? 네가 꺼내놓고 나한테 설명해요. 설명해줘요. 제가 알고 있는 유메카나 레슬링 작품도 되게 훌륭합니다. 새끼야! 영화 내용이잖아. 영화 내용. 단편의 영화 같은 작품입니다. 새끼가요. 저는 야동도 영화의 카테고리에 넣었습니다. 역도산. 역도산은 네. 안 보시는 게 좋다. 설경구 씨가 등장한 영화죠. 네. 네. 저는 제가 오늘 갖고 온 영화는 베넷 밀러 감독이 만든 폭스캐처라는 영화인데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존 듀폰이라는 회사 아시죠? 네. 이거 듀폰 라이터 만드는 회사 말고 나일론 만드는 회사 있어요. 이
이제 섬유 같은 거 만드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가 한 도시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이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들로 근로자들이 이제 타운을 이루고 거의 그 정도로 굉장히 큰 회사예요. 그 회사에서 이제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의 얘기예요. 돈이 우라질나게 많겠죠. 얼마나 돈이 많냐 그러면 자기 집 안에서 이동할 때 헬기를 타고 다닙니다. 야, 집이 얼마나 넓으면 어떻게 그래? 갑자기 어느 날 내 인생이 너무 무료하다 싶어가지고 레슬링 코치가 되기로 마음을 먹어요. 그래서 레슬링 팀을 지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일어난 일인데 이 영화 실화에 바탕을 하고 있어요. 실례지만 레슬링이 올림픽의 레슬링입니까? 올림픽의, 프로 레슬링이 있습니다. 올림픽의 레슬링이 맞고요. 올림픽 레슬링. 네. 실존 인물이에요. 존 듀폰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자기가 차린 레슬링 팀의 코치를 총으로 쏴서 살해해서 경찰에 체포당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왜 죽였대? 그리고 아직까지 이 사람 아마 감옥에서 죽었을 거예요. 아, 손을 왜 드는 거예요? 아, 지금 스트레칭 하는 겁니다. 갑자기? 네. 저도 따라 있습니다. 지루하다는 친구. 아, 잡수런 연애에서 이렇게 줄거리 얘기를 듣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아까 나한테 설명하라고 지랄을 하더니만. 한대 때리고 싶지. 아, 역도선 설명해줘, 역도선. 아, 정말 진짜 가라데 총 날리고 싶네요. 진짜 울 때를 씨발. 어쨌든 제가 이 영화 골라온 이유는 이거예요. 아, 돈 많은 놈도 얼마든지 불행할 수 있다. 근데 남이 무너지는 돈 많은 놈도 불행할 수 있다라는 영화를 크리스마스에 추천하는 연말을 추천한 이유는 뭔가요? 내 인생은 이거보단 괜찮지 않나. 아, 남의 불행을 보면서 만족감. 그렇죠. 야, 양만해. 저는 영화를 그런 식으로 항상 소비하기 때문에 겁의 삶의 어떤 철칙이 무너지는. 그렇죠. 제가 포스트 아포칼립스 영화 좋아하잖아요. 네. 다 같이 좆대는 거 제일 좋아합니다. 하지만 이 폭스캐쳐라는 영화는 돈 많은 새끼가 좆대는 영화다. 돈 많은 새끼가 좆대는 영화라는 것 이외에도 영화적으로는 완성도가 높다는 거죠. 아, 이 영화는 뭐 저는 명작이라고 생각해요. 상 받았어요, 형님? 역시 권위. 네. 해외 권위에 굉장히 짜증나게 질문을 하셨어요. 네, 이유가 있겠지. 추천해주면. 아, 오랜만에 이후에 엠크라이트 출연자가 한 명 사라지겠네요. 네. 또 백인들이 상 줬겠지. 네. 앞으로 궁금한 거 있으면 네가 알아서 찾아보자. 아, 형님 전문가잖아. 내가 씨발 남 상 받은 거 다 세고 앉았냐? 아, 전문가면 그 정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야. 나 전문가 아니야. 나 존문가야 씨발. 아, 형이 소개하는 영화면 네. 상 뭐 받았는지 얘기해주세요. 그냥 좋은 영화니까 보라고. 이게 청불인데 네. 총 쏘는 장면이 잔인해서 그래요? 아니면은 섹시한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섹시한 장면은 별로 없습니다. 아, 레슬링 선수의 또 피지컬을 확인할 수 있는 영화여야. 아, 네. 그런 종류의 영화는 아닙니다. 아, 제가 아무래도 영화를 잘못 골라왔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폭스캐쳐 네. 영화적 완성도도 높은 네. 돈 많은 놈들도 불행할 수 있다. 그렇다. 네. 그리고 이제 돈 많은 놈들의 불행에 휘말려서 자기 인생 망가뜨리는 사람들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삶을 살면서 우리에게 그러니까 우리 삶을 가장 풍족하게 만들어주는 게 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 던지는 영화입니다. 아, 돈 많은 놈들한테 휘둘리는 사람들 주변에 꼭 있는 것 같아요. 있죠. 네, 그것만을 보고 쫓아서 사는 사람들이 있긴 있는 것 같아요. 네. 마크 러팔로가 나오네요. 마크 러팔로가 이제 레슬링 선수로 등장을 하고 그리고 채닝 테이텀도 나옵니다. 이 두 사람이 레슬링 선수를 정말 레슬링 선수처럼 연기를 해가지고 극찬을 받았어요. 만두기도 연기를 했나요? 아, 만두기도 만들었죠. 아, 진짜요? 네. 아이고, 분장으로 만들었다. 우와. 그리고 스티브 카렐이 우리가 이제 웃기는 배우로만 알고 있는데 네. 굉장히 진지한 연기를 하거든요. 어마어마한 악역 포스를 보여줍니다. 아, 웃긴 사람이 원래 무게 잡으면 진짜 더, 약간 박영규 씨. 네. 가끔씩 정도전의 박영규 씨. 정말 전국 연기 잘했거든요. 그래서 스티브 카렐 같은 경우는 이 영화로 완전히 연기파 배우로 인정을 받았죠. 배우들 연기 말고도 그냥 이야기가 줄거리가 재밌어요. 흥미롭지 않습니까? 네. 아니, 평생 죽을 때까지 돈만 써도 다 못 쓸 놈이 왜 다른 사람을 살해하고 감옥에서 죽게 되었을까?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영화고요. 네. 나머지는 빨리빨리 하도록 하죠. 네. 두 번째 영화. 레볼루셔너리 로드. 아, 이거는 우리가 제목으로 추측을 해봅시다. 네. 레볼루셔너리 로드. 이거는 이 영화 모릅니까? 저 몰라요. 몰라요. 저도 안 네. 봤습니다. 이거는 약간 실크로드를 다룬 영화입니다. 아, 로드니까. 아, 그렇죠. 혁명적 길이니까. 그렇죠, 그렇죠.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배가 나오겠네요. 배요? 아, 레오가 나오고 타이타닉밖에 모르는 거냐. 타이타닉 배 나오잖아요. 케이트 윈슬렛이 나옵니다. 아, 그러면은 100%네요. 배가 나옵니다. 아, 정말 배를 치고 싶네요. 아까까지는 이 글씨가 옆에서 말을 한다라고 느끼고 있었거든요. 지금은 나불댄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이 새끼가 옆에서 나불대고 있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아, 제가 지금까지 영화 소개해본 코너 중에 최악이네요. 레볼루셔너리 로드. 어떤 영화입니까? 어떤 영화냐 그러면 이제 타이타닉의 그 커플이 네. 다시 만난 영화예요. 어? 타이타닉에서 이 두 사람은 배 위에서 헤어졌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 두 사람이 부부가 되는. 왜 이걸 몰랐지? 왜 이 영화를 몰랐죠? 이 영화가 되게 암울한 영화거든요.
이 두 사람이 오랜만에 재회해서 부부 역할을 연기하게 되는 네. 영화인데 커플도 불행하다. 아. 불행스러워. 아니. 불행한 커플에 관한 얘기거든요. 크리스마스. 아. 네. 구제할 수 없을 정도로 수렁에 빠지는 불행한 커플의 이야기. 아. 그러니까 솔로라고 너무 상심하지 마시라. 아. 커플도 불행하다. 커플도 불행하다. 아. 위로하는 거네요. 나는 동갑고 솔로여도 다른 새끼들도 불안해. 불행하고. 그렇습니다. 좋네요. 네. 이렇게 두 커플이 네. 디카프리오랑 케이트 윈슬렛이랑 네. 되게 친하죠. 되게 친하다고 알려져 있죠. 네. 막 시상식 같은 서로, 데서도 서로 네네네. 막 어디서 참 주워드는 거 맞네요. 레카라니까. 다시 본 제가 영화 작품 써 이런 거 몰라요. 네. 두 사람은 되게 오래된 친구 사이고요. 네. 왜냐하면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보기에 케이트 윈슬렛이 여자로 안 보이기 때문에. 그렇지 나이가 24살이 넘었기 20대 초반에 때문에. 모델들만 여성으로 보이잖아요. 케이트 윈슬렛과 이제 아주 친한 친구. 서로 이제 힘든 일 있을 때 가가지고 서로 상담하고. 그 어디까지 친구일까요? 전 잘 모르겠습니다. 아까 이근 씨가 얘기 꺼냈던 뭐 색파일지도 모르죠. 저 그런 얘기 안 했어요, 형님. 네가 했잖아요. 아니, 저 아니었어요. 저 아니에요. 저 아닌 겁니다. 아, 그럼 네. 그 색파랑 지금도 이렇게 친하게 지냅니까? 누가요? 말! 서로 지켜주자! 내가 널 뭘 지켜줘. 어쨌든 그래서 타이타닉의 그 커플이 다시 만났으니 얼마나 행복하고 깨만 볼 것 같지만 사실은 서로를 좀먹는 커플이 되죠. 아~ 그런 관계들이 있어 실제적으로 네. 남녀 사이에 커플끼리라도 발전이 안 되고 서로를 좀먹게 하는 커플도 불행하다라는 주제에 아주 잘 맞는 영화고요. 여기 보면 창석이가 좋아할 만한 장면이 하나 있어요. 뭐죠? 남편에게 실망한 여자가 네. 충동적으로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는 장면이 있습니다. 네. 차 안에서 굉장히 섹시하죠. 이런 충동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인류가 이런 충동. 그 네. 기회가 창석에게도 오게. 내가 너 결혼식 날 이 멘트 따가지고 식장에 틀 거야. 자 신랑 입장 전에 신부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합니다. 플레이. 아이고 이 멘트 나가게 할 거야. 그러면 아까 전에 그 썸으로 해주세요. 썸으로. 입으로 하는 거 좋다고. 행진 전에 꼭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들이 보기 좋겠네요. 네, 어르신들도 뭐 한번 맛보면 이미 맛봤지만 어르신들은 그 맛에 질린 사람들이지. 그리고 세 번째 영화는 There Will Be Blood. 이거는 그냥 와. 취향을 떠나서 그냥 보셔야 되는 영화다. 이거 막 액션 영화인가 보다. 아닙니다. 액션 영화 아니에요. 아, 이 블러드가 들어가는데. 네. There will be blood. 어, 되게 액션 같은데. 해석해줘요. There will be blood. 네. 모르겠어요. 호주 유학파니에요. 아, 대어가 근데 그거예요. 감히 뭐뭐하다. 아, 그곳에 대어. 아, 대어. 아, 이게 한글로 적혀 있으니까. T-H-E-R-E. 거기는 피바다가 될 것이다. 뭐 이런 그런 건가요? 것 같은데? 그곳에 피가 있으리라. 딱 봐도 성경의 구절을 인용한 것이죠. 아. 뭐 제가 교회를 안 다녀서 잘은 모릅니다만 네. 그렇다고 합니다. 네. 이거는 또 누가 불행해지는 겁니까? 가족이 불행해지는 겁니다. 가족과 보내지 못하는 그렇죠. 사람들에게 네. 함께 있다고 해서 꼭 행복한 것이 아니다. 근데 되게 철학적이다. 와닿네. 네. 근데 이거는 거어병이 좋아하는 배우 아닙니까? 다니엘 데이 루이스. 다니엘 데이 루이스. 전 세계 배우 랭킹을 뽑으라면 이 사람이 1등이죠. 근데 알파치노랑 로버트 드니로가 있죠. 아무튼 그 1, 2, 3위에서 노는 사람입니다. 네. 류승룡 씨도 빼놓지 말아주세요. 극한 직업의 류승룡 씨. 갑자기 왔다가 류승용 어디 한번 계속해봐요. 아, 양념 치는 게 내 역할이야 형. 지금 이 상황이 There Will Be Blood. 우리 약간 미칠까 또 이미 하고 나오셔가지고 매우 흥분하고 있어 거울이. 이런 지금, 방송 처음인 것 같아. 네, 그곳에 피떡이 있을 것이다. 아 정말 주먹이 진짜 커. 피떡 될 것 같아. 네, 거의 아까 성격 많이 죽었네요. 네. 거의 잡스 되게 좋은 방송이죠. 네. 아, 너무 혈행 개선에 도움이 되는 것 같아. 혈관이 빡빡 뚫리는 것 같아 지금. 너무 빡쳐가지고. 좋다. 네. 어쨌든 대니얼 플레인뷰라는 사람의 이야기인데요. 이 사람이 네. 어떤 사람이냐 면 미국 개척 시대에 혼자서 그 석유 나오는 곳을 찾아가가지고 이 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꼬드겨서 이 땅을 싸게 팔게 한 다음에 그 땅에서 석유를 퍼올려서 돈을 버는 사업가의 이야기예요. 보통 그런 내용 재밌는데. 그러게요. 근데 이 사람이 애를 하나 데리고 다녀요. 왜 데리고 다니냐 그러면 키우는 건가? 그 마을에 물론 키우는 애죠. 그 마을에 들렀을 때 애가 있어야 가정적으로 보이고 믿음을 주거든요. 이용하는구나. 이용하는 거죠. 애를. 네. 그래서 이 다니엘 플레인뷰라는 사람이 어떤 자본주의 화신 같은 놈이에요. 나는 씨발 뭐 믿음이고 지랄이고 희망이고 나는 일단 돈이야. 돈. 돈을 그러니까 어떤 오로지 경제적인 성공만을 바라보고 달렸던 사람 그리고 어떤 욕망의 충족만을 보고 달렸던 사람의 최후 그리고 그 사람의 자녀로서 살아내야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까지 함께 담겨져 있는 명작입니다. 폴 토마스 앤더슨 감독이 만든
명작. 명작. 이거는 저는 명작. 네, 교양 측면에서라도 꼭 이 영화는 보셔야 된다. 꼭 볼게요. 꼭 볼게요. 네, 이것도 조심스럽지만 상 받았나요? 네, 상 받았다 이 새끼. 명작이란 얘기 나오는 순간 알았습니다. 상 받았구나. 네. 네. 근데 이 사람 근데 연기 은퇴했어요. 나무위키 상으로는 배우 은퇴를 했다라고. 누구? 루이스 씨? 네. 다니엘 데이 루이스 씨. 아, 그건 전화가 왔네요. 받아봐, 받아봐. 네, 다니엘 데이 루이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네, 다니엘 데이 루이스는 맨날 은퇴했다 복귀하고 은퇴했다 복귀하고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아카데미상도 한 3개인가 받아가지고요. 뭐 더 이상 연기에 대해서 더 이룰 게 없는 사람입니다. 어. 원래 3핏 하고 나면은 더 이룰 게 없잖아요. 3핏가 뭐예요? 3핏. 마이클 조던이 NBA 타이틀을 3번 연속 차지한 걸 3핏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3번 연속 세계 최고의 자리에 오르고 나면 뭔가 더 이루겠다는 욕심이 없다. 그래서 은퇴 생활 하다가 또 이 사람이 배우 역할 배우 일 안 할 때는 구두공 일을 하기도 하고. 취미 완전 취미로 살 돈은 돈대로 벌어놨을 거고. 그렇죠.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 시나리오가 있으면 그때 복귀합니다. 복귀해서 영화 찍고 또 은퇴해요. 부러운 인생이다. 그럼에도 세계적인 과장들이 못 모셔서 안달이죠. 그 정도로 연기가 좋아요? 어마어마한 배우입니다. 나의 왼발의 주인공이에요. 대체 불가능한 배우군요. 네. 나의 왼발 안 봤습니까? 나의 왼발. 네. 주연 긱스 아닙니까? 라이언 긱스. 아, 하성주 씨인가? 주연 고종수. 프리킥으로 시작한다. 아, 진짜 약간 그게 네. 약간 동감이 되는 게 지금 존나 사커킥 하고 싶어요. 왼발로 눕혀놓은 다음에 사커킥 하고 싶어요. 감아차고 싶구나. 네. 아~ 안쪽으로 감아가지고 존나 차고 싶어요. 구석탱에다 몰아서 네. 넣고 싶죠. 네. 나의 왼발. 이근영 보면 게스트들이 그렇게 모두 크로캅이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야, 이근영 너무 좋다. 아, 나의 왼발은 어떤 영화예요? 진짜 궁금해서. 아, 나의 왼발은 이제 장애를 갖고 태어난 화가의 얘기예요. 아~ 왼발로 그림을 그리는 사람의 이야기죠. 아, 되게 슬픈 내용이었는데 내가. 네. 근데 거기다 지금 라이언 긱스를 부은 거예요. 아, 저 몰랐습니다, 여러분. 네. 아, 모르고 한 얘기니까 사과 말씀 일단 드리겠습니다. 모르고 한 거면 뭐로 사과합니까? 그래도 불편하신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까. 아, 그래요. 예, 사과를. 내가 불편한 거에 대해서는 사과 안 합니다. 이거 코너의 일환이잖아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대형 일비 블러드는 꼭 보겠습니다. 진짜. 네, 대형 일비 블러드는 제가 강력 추천합니다. 근데 이게 재미없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들 많이 하시는데 재미가 있어요. 세 작품 다 사실 다 재밌고 영화적 완성도 높은 거잖아요. 네, 완성도로 따지면 세 작품 다 뭐 다 뭐 비등비등한데요. 그 중에 최고 재미를 뽑으라면 저는 대형 일비 블러드. 와. 네. 형님 마지막 영화도 소개해 주세요. 이거. 아, 이거는 이제 서부전선 이상 없다라는 원래 독일 영화예요. 네. 그리고 이제 이번에 리메이크가 됐는데 이번이 세 번째 리메이크입니다. 얼마나 명작이면 세계 1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50년대에 처음 만들어진 영화인데 리메이크 됐어요. 그러니까 세계 1차 대전의 참상을 제대로 보여주는 영화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세계 1차 대전 하면 생각나는 게 뭐 있어요? 1차 세계 대전이 그 영화가 1917. 1917이죠. 아, 그렇지. 네. 1차 대전 하면 생각나는 게 이제 참호전이잖아요. 참호전. 왜 참호전이 나왔냐 그러면 1차 세계 대전에 처음으로 기관총이라는 무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네. 기관총과 철조망이라는 무기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대량 학살이 가능해졌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이 죽으니까 참호를 파고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이게 땅 위로 올라와 있으면 기관총에 벌집이 돼 버리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등장을 한 게 가스. 신경가스, 뭐 독가스 이런 게 발견돼가지고 네.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죽어나갔습니다. 이건 왜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뭐 다 억울해도 우리는 아직 전쟁에 끌려가진 않았으니까 긍정적으로 살아보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 아주 극적인 상황을 연출해 줌으로써 우리가 그렇죠. 지금은 괜찮다. 우리는 그래도 괜찮다. 아직은 우리는 살만하다. 그럼 이거는 전쟁 영화 같은 느낌이에요? 전쟁 영화예요. 아, 그럼 막 총 쏘는 막 태극기 휘날리며 같은 거 좋아하는 사람이 보면 좋아할 만한 영화입니까? 태극기 휘날리며를 여기다 갖다 대는 건 이 영화에 대한 모독. 아, 왜요? 예, 아니 태극기 날리며 엄청 재밌게 봤는데 나 철잔 국내파거든요. 예. 아, 나 눈물 흘렸다고 그거 보면서. 그러면은 이근 씨는 집에 가서 태극기 휘날리며를 보세요. 그치 그치. 형님 네. 한국 영화 중에는 재밌게 본 영화 없어요? 헤어질 결심이요. 아, 그거 말고 이런 전쟁 헌트요. 영화 느낌. 아, 전쟁 영화. 우리나라 전쟁 영화. 우리나라 전쟁 영화 더럽게 못 만들어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네. 오히려 역으로 전쟁이 끝나고 나서 아직도 지금 휴전 상태가 이어져 오고 있기 때문에 약간 전쟁 영화는 너무 이렇게 막 그 배달의 기수처럼 막 야, 북한놈도 다 쓸어버려야 돼 뭐 이런 이게 소위 이제 선동용 영화로 나오게 되면 영화적인 가치가 떨어집니다. 인천 상륙 작전. 그렇죠. 이런 영화들 나오게 되면 아, 정말 그 특당대 장렬하는 영화죠. 아. 그러면 실미도. 특당. 네? 실미도. 실미도는 전쟁 영화가 아니죠. 전쟁이라는 상황. 남북 대립이라는 상황 때문에 어쨌든 그 특수부대를 만든 거니까 지금 만들어지는 모든 영화가 전쟁 영화게? 그렇지. 비밀성 모가지 따로 만드는 아, 그건 전쟁 영화가 아닙니까? 그 실미도는요 심파 영화입니다.
요 근데 아 실미도 엄청 재밌습니다. 실미도 그래도 막 실미도 지금 다시 한번 봐보세요. 촌스러워서 못 봅니다. 그래요? 나 그때는 네. 괜찮게 봤었는데. 어 나도 그때는 되게 재밌게 봤는데. 천만 영화였거든. 천만. 어. 네. 실미도와 살인의 추억과 올드보이가 다 2003년에 나온 영화들이거든요. 네. 아 심파라고는 생각 못했었거든요. 네. 실미도를. 심파 영화죠. 네. 심파죠. 네. 사탕 바닥에 떨어질 때 눈물 나거든요. 그 기억이 안 나. 허준호가 사탕 씹을 거리 땅에 떨어뜨릴 때 네. 눈물이 떨어지거든요. 네. 나 거업 형한테 한번 여쭤보려고. 우리나라 한국 영화 순위 있을 거 아니야. 네. 관객 수 많이 든 거 1위부터 10위까지. 네. 그거에 대해서 그 안에서는 그나마 거업이 인정하는 영화가 있을까? 왕의 남자. 왕의 남자. 왕의 남자. 네. 자, 10위부터 말씀드릴게요, 형님. 네. 10위 7번 방의 선물 1281만. 네, 쓰레기죠. 전 정말 저 정말 7번 방의 선물 언시가 언론 시사에 가서 봤다가 네. 정말 와 미친 줄 알았거든요. 제 스타일의 영화는 네. 아니었어요. 신과 함께 신과 함께. 아, 신과 함께도 역시 심파 영화죠. 저는 이런 영화들의 장르는 심파라고 봅니다. 9위 도둑들. 1298만. 아니 뭐 이제 사업 영화라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요거는 또 공평했잖아. 네. 오히려 적당하다. 도둑들은. 국제시장 네. 국제시장. 아, 국제시장 4위 1426만. 국제시장은 포레스트 검프의 표절작입니다. 네. 베테랑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베테랑 7위 1341만. 류승환 감독의 장점이 잘 드러난 네. 영화라고 생각하고요. 너무 좋았어요. 난 네. 이런 영화 좋아해. 베테랑 같은 거. 너무 재밌잖아. 킬링타임. 저는 근데 철저하게 사업영화로 갈 거였으면 네. 나 헷갈렸다. 유아인을 때려잡는 모습을 좀 더 많이 보여줬어야 된다고 봅니다. 너무 유아인은 당하기만 하거든요. 계속 당하다가 마지막에 한방 뒤집는 건데 저는 류승환 감독이 좀 더 그냥 상업적으로 다가 만들 거라면은 시원하게 그냥 재벌 조지는 모습을 짓밟아버리는 모습을 어차피 이거 현실에서 안 일어나는 일이랑 다 알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영화에서라도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럼 마지막에 아트박스 사장이 유아인을 때리는 그렇죠. 기사들이 돌리고 돌아가면은 황정민 와서 또 돌리고 그래서 팽이처럼 도는 거죠. 앞에 그만큼 엄청 당했었기 때문에 그 잠깐의 순간이 그렇게 카타르시스가 느껴진 게 아닌가. 5위 어벤져스 엔드게임 1397만. 저는 뭐 굉장히 합당하다. 왜냐면 지금 10년간의 마블 유니버스를 정리하는 영화였기 때문에 마블 유니버스에 애정 있는 사람들 다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치, 나도 봤으니까 약간 뭐. 사대주의가 있는 것 같아요. 왜 내가 할 얘기는 다 하고 이렇게 욕은 따로 먹어야 아니 왜 이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 그리고 저는 2022년이 마블 영화 몰락의 해라고 생각합니다. 나온 마블 영화 중에 괜찮은 게 하나도 없었어요. 선방 못했나 아무것도? 블랙팬서 올해 뭐 그래도 나왔지? 약간 블랙팬서 와칸다 포에버 그다음에 그다음에 또 뭐 나왔었지? 근데 다 안 좋았는데 그래도 저 블랙 위도우 정도는 선방하지 않나요? 그 작년 건가? 블랙 위도우는 작년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럼 올해는 진짜 안 좋았네. 올해는 그나마 이제 좀 호불호가 갈리지만 샘 레이미 감독이 만든 닥터 스트레인지 대혼돈의 멀티버스 요거는 저는 제가 개인적인 호불호로 좋았거든요. 네. 근데 너무 혼돈스러웠어요. 그쵸? 진짜. 네. 닥터 스트레인지 영화가 원래 그렇습니다만 너무 지나치게 이야기를 많이 펼쳐버렸다. 그 전권은 난 괜찮게 봤었는데 이번에는 너무 많이 복잡하더라고요. 그 좀 이해가 어려울 거고 마블 유니버스, 그러니까 마블 코믹스를 보고 이 멀티버스를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쉽사리 이해하기 어려운 작품입니다. 형님 그 영화는 어떻게 생각해요? 뭐. 마동석 씨 주인공 나오는 거 뭐냐? 이터널스요? 아니. 막 한 방에 막 때려눕히는 그 영화 뭐냐? 투. 아 범죄도시. 아 범죄도시 투요. 엄청 싫어하지 않았어요? 저는 약간 그렇습니다. 아 뭐 이걸 사람들이 좋아한다라면 인정해야겠지. 나도 좋게 봤는데. 아 난 너무 좋아 그런 영화. 나도 괜찮게 봤어요. 1편에 비해서 너무 얕아졌어요 영화가. 그 이제 거의 잡스 얘기할 때도 비슷한 얘기를 저희끼리 나눴던 것 같습니다. 딱 그냥 되게 재밌게 봤어요. 1편 2편 모두. 나도 너무 좋아. 3 나온다 그래서 너무 기뻤어. 기쁜데 우려가 좀 커. 왜? 이게 정말 재밌을 수 있을까? 3편부터 그런 생각하지 마. 똑같은 포맷이 왜요? 그럼 3편 안 나올 수도 있단 말이야. 아니야 이미 다 찍어놨어. 그랬어? 끝났어요. 좋았어. 아니 이미 5편까지 예약됐어요. 네. 5편까지 예약돼. 아 그래? 3, 4편은 동시에 찍어놔 이랬을걸요. 그렇죠. 저는 마동석 씨가 본인의 배우 생명을 좀 더 오래 가져가기 위해서는요. 그 압구정 같은 영화 안 찍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망했죠. 제가 그 거죠? 극장에서 가서 봤어요? 억지로 봤는데 네. 왜냐면 다음날 방송에서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이걸 찍은 이유는 뭘까요? 마동석급 정도면 만약에 형이 이 정도로 혹평하고 60만 명에 끝날 영화면 안 찍어도 되는 수준이잖아요. 사실. 혹시 귀엽게 나왔나요, 마동석 씨가? 에 아니요. 아 그것도 아니에요. 에, 그렇지도 않고요. 그냥 정처 없는 영화예요. 이게 도대체 왜 이걸 왜 찍었지? 본인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고 마동석 씨가 듣기로는 잠시도 가만히 못 있는데요. 아 일을 많이 해야 되는 계속 뭐 메모해가지고 맞아요. 보내고 야 이런 영화 만들자 이런 영화 이건 어떠냐 저거 어떠냐 뭐 여기 뭐 출연자 들어오면 다 출연하고 뭐 이렇다고 합니다. 맨날 근데, 쉴 때마다 커피숍에 앉아서 시나리오 얘기하고 누구든 불러가지고 계속 그 얘기하고 있어. 워커홀릭이구나. 네. 네. 네 약간 그래. 근데 저는 본인의 생명력을 위해서 조금은 자제가 필요하지 않나. 아쿠정 같은 영화는 배우 생명을 심각하게 갉아먹는 영화입니다. 근데 그거 많이 안 봐서 다행이네 그래서 오히려. 그러게 또 네. 귀신같이 망해가지고. 오히려 정경호 씨가 심각한 타격을 입었죠. 정경호 씨는 영화 나왔다 하면 망작에 출연을 하셔가지고
하정우 감독한 것도 정경호 나오고. 롤러코스터. 롤러코스터. 어. 나 롤러코스터 솔직히 내 스타일이거든요. 어, 나는 너무 아니야. 웃겨. 나는 안 웃겨. 잔발이 그냥 계속 치는 거. 어. 미치겠어. 너무 웃겨가지고. 성공할 때까지 치는 개그에. 맞아.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네. 나름 쪼가 있습니다. 그 개그는 나름 어떤 네, 본인의 확실한 개성이 있거든요. 개성 없는 영화들 뭐 개그 치는데 개성 없는 공조투 같은 영화도 있는데. 아, 공조투 많이 보셨는데 또. 에이. 그런 쓰레기를 700만이나 받으니까. 아니 쓰레기라니. 근데 이게 압구정 제작사 자체가 빅펀치 픽처스가 이제 마동석 씨 소속사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거야. 자기 회사에서 벌린 일이라서 그대로 나가지 않았을까. 본인이 어느 정도 뭐 이렇게 좀 참여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네, 시나리오라든지 그렇지 않고서는 뭐 봐야겠다. 그러다 약간 보니까 이게 좋은 1급의 시나리오는요. 만약에 본인들이 감독이라고 생각해봐요. 기똥찬 시나리오가 있어. 누구한테 제일 먼저 주겠어요? 뭐 류승용 씨. 어? 지금 진짜 한 대 때리려고. 아, 유승용 씨 진짜 웃겨 여러분. 혹시 스트리트 파이터의 승용권이라고? 심취한다. 승용권. 네. 나 지금 승용권이 어퍼컷인데요. 존나 어퍼컷 치거든요. 저 펠리칸 같은 아래턱을. 아무것도 저장 못하게. 무료 교정, 무료 교정. 네, 무료 교정 해드리고 싶네. 아니, 유승용 씨가 그렇게 욕 먹을 짓입니까? 아니. 네, 최고의 배우인데. 아니, 시나리오 그랬으면 유승용 제일 먼저 갖다 줄 거. 송강호 안 주고? 송강호 씨요. 이병헌 안 주고? 이병헌 씨요. 아, 나 네. 이병헌 씨 드릴 것 같네요. 거 봐요. 네. 어, 이병헌 씨 드릴 거. 이병헌 씨. 자, 그럼 이게 이병헌 씨가 거절했어요. 뭐 송강호 씨도 거절했어요. 내려요. 그럼 이제 한 그레이드 내려가겠죠. 그럼 이제 유승용 씨한테 갈 수도 있고. 제가 급을 매기는 건 아닙니다. 전 잘 몰라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됐나요? 네, 됐습니다. 아, 마무리하네요. 아, 이 정도면 마무리할 수 있을 아, 것 같고. 네. 네, 아주 재미난 영화 이야기 들었습니다. 역시 영화는 극한 직업 유승용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서 네. 아, 거 형님 코너 마무리하고요. 차가 형님. BMW죠? 차 번호 좀 알려줄 수 있어요? 담당 PD님이 알아요. 아, 그래요? 네, 해가지고. 어, 그래, 알았어요. 누구 와서 옆구리 박으면 나아요. 아, 렉서스잖아요, 형님 차. 네, 렉서스. 네, 일본 차에는 안 밀립니다. 아, 형님 어쨌든 오늘 크리스마스인데 네. 네. 어, 맞아요. 힘든 걸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네. M장 대신해서 와주셨는데 어떠셨어요? 소감 한마디. 어, 좀 거슬린 새끼 하나 있었고요. 아, 전체적으로 재밌었습니다. 네. 아, 네. 아, 너무 재밌었어요. 언제든지 잡스러운 연애에서 불러주시면 네. 깊은 마음으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아, 오늘 거업 형님 너무 감사하고 네. 네. 다음 주에는 우리 작가용 그리고 그쵸. 장원이 형까지 다 캐차해서 완전체 멤버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첫인사네요. 네. 그렇죠. 네. 이 중에 또 한 명 또 코로나 걸리고 이 지랄하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네. 건강 챙기시고요. 저희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아, 안녕. 아. 보스타. 존. 보스타. 존이의 보스타. 김이 한번 보자.